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자유일보에 칼럼을 실는 이정민 청렴 기업가인데 칼럼이 아주 맛깔스럽습니다. 제목이요. 어린 놈 이준석과 할배 한동훈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의 출판 기념에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 언급한 어린 놈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8.6 운동권 세대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급기야 청년 비하 현수막 제작 논란까지 휩싸이며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현수막 문구를 보면 민주당의 2030 세대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난다. 특히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라는 문구는 2030을 자본주의에 찌든 무지한 세대로 폄하한다. 이에 지난 20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히 운동권 출신 86 세대는 특유의 오만한 선민의식이 있고 국민을 무지한 계몽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민주당의 인식에 대해 지적했다. 어린 놈과 청년 비하 현수막 사태는 단순히 꼰대적인 입장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자신들만이 옳고 가르칠 수 있는 위치라는 사고관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민주당의 86 세대들은 그들이 젊을 때는 노인을 비하하고 나이 들어서는 청년을 폄하하는 것이다. 집단적 나르시시즘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지난 16일 조선일보에 실린 이준석이라는 어린 놈이라는 칼럼으로 어린 놈 논란은 반대편에서도 이어졌다. 한 30대 여성의 인터뷰를 인용 중장년층으로 구성된 국민의힘이 어린 놈 이준석을 집단 린치했다는 내용이었다.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이 청년을 어리게 보고 무시했기 때문에 이준석을 몰아냈다는 취지다. 마치 송영길 전 대표의 어린 놈 발언을 국민의힘에서도 덧붙여서 여나 야나 똑같아 희석시키려는 의도처럼 느껴진다. 사건의 본질, 성상납 의혹 무고 혐의, 사건의 본질이 아닌 물리적인 나이로만 엮다 보니 이 같은 일변화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문제였다. 특히 국힘 할배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평균 나이가 57세인데 30대 여성에게는 50대도 할배로 보이는 것일까? 우프게도 이 30대 여성의 꼰대적인 시각에 의해 50대인 한동훈 장관은 어린 놈에서 졸지에 할배로 바뀌었다. 물리적인 나이로 20, 30세대에 속해 있던 이준석은 민주당의 청년 비하 현수막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었다. 그 30대 여성의 시각이라면 이준석은 2030 세대를 엄호하기 위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했고 오히려 한 인터뷰를 통해 정치 종말의 위기 속에서 노화의 방주를 띄우는 일 신당이라며 논란을 전환시키려 했다. 자신이 구세주라는 의미다. 여기서 이준석은 윤 대통령의 나이를 고려하면 갑자기 바뀌리란 기대도 어렵다며 또다시 물리적인 나이를 언급한다. 나이가 많으면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논리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당대표를 선출하며 커다란 변화를 선택한 건 그 할배들이 모인 국민의힘이었다. 그 변화의 선택으로 수혜자가 된 건 자신이었다는 걸 벌써 잊었나? 어린 놈을 칭하는 자나 어린 놈을 자칭하는 자나 똑같다. 나이가 어리면 정치는 몰라. 나이가 많으면 변화를 싫어해. 처럼 꼰대스러운 건 나이가 아니라 탁월한 그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40대는 변함없이 굳건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40대의 46%가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평균 나이가 44세임에도 운동권 세대에게는 영원히 후배로 인식되는 세대다. 86세대 밑의 영원히 어린 놈에서 벗어나 2030에 존경받는 선배가 된다면 더 멋지지 않을까? 이런 재기발랄한 이정민 청년 사업가, 청년다운 재기발랄한 지적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일가를 했는데요. 자유일보에 또 만평 하나를 더 소개하면요. 저희가 차명진의 만평을 좋아하는데 오늘도 아주 좋습니다. 제목이 누가 나 좀 잡아주라 이런 제목인데 준석이가 문을 빼꼼히 열고 누가 나 좀 잡아주라 이런 표현인데 뭐냐면 안에서 뭐 빨간 함이 보이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 무슨 회의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위에 사진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는 걸 보니까 국민의힘의 뭐 중진이 됐건 회의를 하는데 나 좀 잡아달라 이런 거지. 왜냐면 할당계라는 아직 안 내고 있잖아요. 그걸 주머니에다가 서류를 넣고 있는데 쪼그리고 내복 바림입니다. 내복 차림 춥죠? 근데 오줌 마려운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쪼그리고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바깥에 보니까 한바람 불고 낙엽 떨어지고 눈 몰아치고 춥습니다. 밖에는 한파가 몰아치고 그런데 아마 바깥으로 나갈래도 나가면 이제 얼어 뒤질 것 같고 근데 안에 있자니 안에서는 무시하고 이준석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탈당계는 꽂아놨는데 탈당계는 제출도 안 하고 나 좀 잡아주라 헐 하는데 이준석의 표정이 똥마련 강아지 표정을 그려놨네요. 거시기를 붙잡고 웅크리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서는 자기를 외면하고 탈당계는 꽂아냈는데 제출도 못하고 신당 창당 뻥은 치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고 그 뻥바람이 세게 불고 있죠. 4만 명 어쩌고 저쩌고 이냐면 어디서 한 명이 한 명 100명 막 등록할 수 있는 그 뭐 구글 모래나 모시기래나 이름 엉터리 써도 등록이 되고 전화번호 엉터리 써도 등록이고 심지어 남자가 여자로 해도 등록이 되고 그리고 한 명이 10명 100명 해도 해봤대요. 해봤더니 다 등록이 되더래. 그런데다가 4만 명이면 어떻고 다 1천만 명이면 어떠냐 다 구라로 하는 걸 그거 가지고선 구라를 쳐봐야 밖에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놈 이준석인데 나이는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보다 위죠. 만 50세고 준석이는 만 37세인가 38세인가 그런데 한 띠동갑 정도 뭐 있어 되는데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는 한동훈 장관이 아주 젊고 산뜻하고 쿨하고 이준석은 생각하는 게 아주 구리고 능글맞고 아주 치사하고 권모신수에 야비하고 늙은이들을 가지고 노는 늙은이들 위에 앉아 있어요. 한동훈 장관은 아주 산뜻합니다. 그리고 직사포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직사포 하는데도 어떻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은지 청년다운 한동훈을 할배라고 하고 늙은이 같은 얍삽하고 야비한 그런 능글능글한 이준석을 어린 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자꾸 나이 가지고 이것도 공격하는데 저도 이제 할배 소리 듣는 나이죠. 그런데 저희들 장점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지나왔어요. 그래서 알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유치했고 얼마나 철없었던 걸 알아. 그런데 어린 놈 이준석은 나이 먹은 걸 몰라. 격지를 않았으니 그러니까 주접을 떠는 거예요. 근데 결국 금방 나이 먹습니다. 자 그럼 이준석이 50 넘었을 때 어떤 말을 하나 어떤 후회를 하나 두고 보시죠. 나이 가지고 그때 제가 젊었을 때 치기 어린 발언한 거 죄송합니다. 헐놈일까요? 아마 그때 되면 아 내가 속으로 후회 무지하게 할 거야. 아 내가 왜 그런 발언하고 그렇게 무식하게 행동했지. 내가 나이 먹어보니까 50쯤 돼보니까 뭐 좀 알겠는데 왜 내가 그때 나이 가지고 주접을 떨었지. 청년 정치 어쩌고 했지. 크, 쪽팔리네. 아마 쥐구멍이라도 숨 곳일 거다. 에이구 마야 관부장 그리고 지가 어디 한동훈의 적수라고 뭐 라이벌 구도 일부러 만들라 그래. 예 이놈아 너의 라이벌들이 있잖아. 뭐 남국이 저쪽에 장경태 뭐 이런 애들 너의 라이벌이야. 그런 애들 하고 가서 라이벌 싸움해. 어딜 이놈이 어딜 어린 놈이 장경태 이런 애들하고 한번 싸워봐. 남국이 이런 물러가라 이놈아.